스포츠 뉴스입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샘솟는 선수죠. 한국 육상의 간판 우상혁이 세계 실내선수권에서 우승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관중들의 박수에 맞춰 가볍게 날아오르는 우상혁. 2m34를 성공한 후 전방을 향해 포효합니다. 우상혁이 세계 실내 육상선수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육상의 새 역사가 쓰여진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 실외를 통틀어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경보의 김현섭이 유일했습니다. 특유의 긍정에너지에 이젠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2m31을 넘고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대회 상위 5명 중 키가 190cm가 안 되는 건 우상혁이 유일합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오른발이 왼발보다 10mm가 작은 불리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훈련량으로 신체적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놀라운 건 우상혁의 발전 속도입니다. 지난해 6월 개인기록 경신을 시작으로 도쿄올림픽과 지난달 체코 인도어 갈라에서 한국 기록을 연거푸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16일 슬로바키아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우상혁은 올 시즌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우상혁의 다음 목표는 올림픽 못지않은 세계 육상 최고의 무대, 세계 실외 선수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시 준비하면서 여름에 있는 오리건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손흥민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두 골을 기록했는데요. 대표팀 득점까지 포함해 성인 무대 통산 200골을 달성했습니다.